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 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한화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당장 중에 대장주로 지금 뽑히고 있는 상황인데 100% 자회사인 한화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하고 한화 정밀기계, 한화 파워 시스템을 정리하면서 방산에 집중된 사업 구조 재편 중인 상황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한화 디펜스가 폴란드양 K9 자주포 공급 계약으로 향후 10년간 약 4조 원 규모의 실적이 더해지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레드벳 장갑차, 현무 탄도미사일, 천무 로켓 등을 생산하는데 추가적인 수주가 지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로키드 마틴 같은 경우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파트너인 팀펀드에 선정을 하면서 영국이나 유럽 쪽 나토 지역에 대한 매출에 대한 확대에 기반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또한 또 하나의 성장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수가는 79,000원, 목표가는 9만원, 손절가는 7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룹 내 방산 사업 재편 수혜가 기대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파월의 입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좀 세우면 좋을까요? 네, 어제에서 오늘도 약간의 조정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어제에서 오늘까지 조정 받는다면은 대부분 일정 부분 기술적 반등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도주였던 방산, 태양광, 어떤 원자력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